안녕하세요. 토요 특강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새로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그저께 오신 분에게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거북선이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바다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가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거북선이 있었다. 지금 비대면 시대의 그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이런 방에 있습니다. 이런 그 교실에서 제 방이죠. 이게 제 방 이렇게 있는데 이 방에서 한번 제가 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죠.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강의 그 녹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저 위에 이 카메라 약간 위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두 개의 카메라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그 강사 트래킹 요새 뭐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포인터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포인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이런 포인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제가 지금 하는 강의 내용 파워포인트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면 이 파워포인트를 놨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때는 여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뭐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메타버스 제페토에다가 동영상 올려서 학생들이 보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LMS들이 다 이 메타버스 학교에서만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안 가도 다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공간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 문제는 이 수업을 하는 그 방식을 지금 제가 여기서 하듯이 이런 방식 그냥 수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이렇게 되죠. 수업 시간 다 되니까. 선생님이 있는 교실, 교실에 선생님 없으면 교실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교실이 있는 곳에 가서 수업을 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 강의하는 교실에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화면이 나가고 그것이 전자칠판이 지금 이거라고 보면 여기 치면은 이제 여기 가서 쓰시거나 그리면은 이 화면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수업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원격지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건 줌입니다. 줌으로 나오는 화면을 모니터 하나에 덧보이고 선생님 강의를 하면은 첫 번째 챌린지는 이렇게 하는 수업이 선생님 이렇게 하는 수업이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만 키워놓고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저는 더 낫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공학 하시는 선생님들 보고 교육공학의 새로운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가는 이 버스를 탄다 그러잖아요. 버스를 탑시다. 이렇게 강의하면 그 내용이 그날 수업도 또 그 다음날도 그걸 보이고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 것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는 교실에 가야만 됐다는 수업. 지금 여기 제 뒤에는 이제 크로마키가 없는 거죠. 여기 크로마키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교실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질 수 있다. 감히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학생과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프로젝터 한번 더 커져도 되죠. 요즘 뭐 프로젝터들이 아주 저렴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PD가 없이 다림의 자동 PD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수업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새로운, 여기 크로마키인데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로마키인데 여기 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런 교실, 지금 줌을 보통 이제 듀얼 스크린으로 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만약 학생들이 원격제 발표하면 화면 쉐어링 여러 명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강의. 이런 방식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는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나가는 거는 합성해서 나가는 거죠. 선생님은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밖에는 그렇게 나간다. 이것을 수업 녹화 시스템, 수업 녹화 방송 시스템, 이렇게 다름의 텔레 클래스라는 제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방송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스위처를 사용했잖아요. 이 스위처 방식으로 쓰는 것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방송계에 피할 수 없었던 한약방에 가면 감초처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림에서는 새로운 특허 기술로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솔루션 중에서 특별히 200이다, 300이다, 400이다 하는 것은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는 거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뭐 조그만 스테이션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교실도 있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다 수업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이스도 200이라는 것은 누구나 온라인,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대면 교실에서도 이 프로젝터로, 또 비대면 교실에서도 그걸 보게,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그 화면을 보는 이 강의 수업 녹화만이 아니라 강의 장치다. 아이소드 200은 이제 교실에서 사용하는 강의 장치다. 이것을 교실에 있는 전자교탁으로 만든 전자교탁 특허, 또 이걸 전자칠판으로 만드는 전자칠판 특허들이 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강의 방식의 개념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이렇게 노트북 형태, 조금 비싼 노트북이죠. 게임용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꾸리게 되면 가져가서 강의와 수업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안에는 여기에 있는 스위처들이 있어서 이걸 누르는 대로 여기 환경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이쪽에 크로마키 쪽에 있는데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파워포인트다, 혹은 뭐 제가 쓰고 있는 이 화면,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의 그 화면, 제가 작동한 화면입니다. 여기다가 여러 개의 스위처 인풋들을 넣고, 보통 우리가 스위처가 몇 채널 인풋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벌써 이 장비에 몇 개입니까? 카메라들, USB 카메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로 우리가 뭐 교실을 간다, 이렇게 교실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이 뒤에서 해도 된다. 왜냐면 선생님이 크게 나오니까. 물론 앞에서 해야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은 되겠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스위칭해가면서 할 수 있고, 제 방에 여러 카메라들 이런 거,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카메라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중 트래킹해서 이렇게 하고, 파워포인트로 가면 파워포인트가 바뀌어서 이것은 강력한 스위처 믹서다. 직관적으로 프로그램과 프리뷰가 보지 않아도, 여기에 프리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되는 장비다. 이것은 200은 이렇게 간단히, 300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 400은 비대면 학생이 항상 같이 있어서 이 장면,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대면 비대면 같이 보는 그런 방식들로 만들어집니다. 다림에서는 교실 안에 집어넣는 전자교탁, 회의실이나 방송실에 넣고 있는 아이스탠드, 이동식으로 만드는 이동형 T모바일, 그리고 모바일로 가는 노트북까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끔 방송국을 만들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만 교실, 뭐 K-12가 14,000개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000개의 교실에서 강의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날 수업한 건 조금 편집해서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 또 혹은 그 수업에서 봤던 사람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내용들을 이제는 각 교실에서, 다른 교실, 요즘 뭐 공유교실, 하이브리드 교실, 미래교실인 것인데, 아주 간단하게 전자교탁에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다리면서 조금 손을 보고 아이스튜디오로 전환시켜서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에 의한 원격 공유 교실이 되고 또 그것을 스마트폰을 보는 스마트 교실 이 무들뿐만 아니라 LMS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 수업한 교실이 LMS에 수업을 하고 교실에 와서는 질의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장비에 가지고 직접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장면을 보였고 여기에는 이런 타이틀들을 만들어서 방송에서 쓰실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직접 만들면서 방송국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있는 장비로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앉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처럼 장면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크로마키도 되고 난크로마키도 되고 또 백그라운드 리무벌로도 되고 하는 새로운 다림의 200 누구나 방송국을 갖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를 가진 비대면 시대의 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하버드에 가야만 수업을 듣고 MIT에 가야만 듣고 카이스트에 가야만 강의를 듣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어디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것이 그렇게 듣는 강의가 실제 현장 가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수업을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면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이것은 학교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로 각 교실마다 넣고 쓰는 모델과 렌탈로 하는 모델까지 모든 것이 이제 새로 후반기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